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서하진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편소설 개양귀비입니다. 개양귀비는 제가 찾아보니까 양귀비과에 속하는 꽃 양귀비, 우미인초 등으로도 불리는 두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이걸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관상용 풀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붉은 꽃잎을 가진 예쁜 꽃이었습니다. 서하진 작가의 개양귀비,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양귀비, 서하진. 저기 저 집인가 봐. 남편이 가리킨 곳에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집은 눈부신 흰빛이었다. 전원주택이 바로 이거구나 싶게 집주인은 멋대로 자란 풀밭이었고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언덕이 보였다. 양생이 막 끝난 듯 산뜻한 흰 길이 현관까지 뻗은 집은 아름다웠다. 다만 길 양옆으로 털을 닦아놓은 자리에 비죽이 마른 가지처럼 올라온 철근이 을씨년스러웠다. 목조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이거든. 터만 닦고 집들을 못 지은 거야. 경기 탓이지.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외딴 곳에 단 한 채의 집이라니 무섭지 않을까 하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뒷자리의 시어머니가 말했다. 여긴 딴 세상이로구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꼬. 탐나는 물건처럼 빈터를 훑어보는 시어머니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못한 아이 둘이 차 밖으로 퉁기듯 뛰어내렸다. 주인보다 먼저 우리를 발견한 커다란 개까치도 흰빛이다. 워! 워르르릉. 개가 나지막하고 위압적인 소리로 짖었다. 이야, 멋있다. 무지하게 크다.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애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개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튀어올랐다. 기겁을 하는 아이의 소리에 나와 남편이 한꺼번에 달려갔고 현관문이 열리며 놀란 토끼 눈의 여자가 나타났다. 실버, 얌전히 있어. 손님이잖아. 주인 여자가 황황히 사과를 늘어놓았다. 죄송해요. 차 소리를 못 들었어요. 별것도 아닌 음식 장만하느라. 어머, 할머니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뒤미처 차에서 내리는 시어머니에게 여자가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했다. 햇살에 이마를 찡그렸던 시어머니가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다. 열린 문으로 달큰하고 쌉싸한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다. 찌개나 튀김 따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흰 집에 어울리는 품이 있고 은은한 낯선 냄새였다. 하얀 앞치마와 질끈 동요맨 긴 머리, 새하얀 집과 썩 어울리는 해사한 얼굴의 여자의 뒤를 따라 들어간 집 안은 온통 나무 일색이었다. 바닥과 천장, 거실 장식장과 소파까지 단풍나무가 그처럼 우아한 비침을 나는 처음 알았다. 지기 직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온 거실은 촬영을 기다리는 세트처럼 정갈했다. 선배님은 아직 퇴근 전이신가 보죠? 남편의 물음에 여자가 그렇다고, 조금 늦을지 모르겠다고, 새 품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딘가에 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품종의 의미를 여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나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선배인 집주인은 식물연구소 연구원이었으며 그는 허브의 다양한 세계에 목화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이름의 라벤더, 디기탈리스, 로즈메리, 레몬밤, 안젤리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 앞뒤 마당에 촘촘한 허브들이 더러는 늘어지고 더러는 키를 자랑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10여 종이 넘어 보였다.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가꾸는데 온갖 공을 들이는 사람들을 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꽃 보기를 사람 보기보다 즐겨하는 사람, 시어머니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장미, 백합, 모랑 같은 품이 있는 다년생보다는 한 해 키워 꽃을 보고 씨를 받아 갈무리했다. 이듬해 다시 심는 일년초들을 선호했으므로 시어머니의 한 해는 낮은 풀들의 한사리로 시작되고 그리고 끝이 났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시어머니의 좁은 마당은 자리바꿈하는 붉고 노란 꽃들로 어지러웠다. 꽃을 유난하게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 흠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모종을 심고 거름을 내고 필요한 비료를 사들이는 일들이 간단치 않아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자식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재작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기를 고집해온 시어머니에게 꽃 가꾸기는 훌륭한 소일거리였으며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기꺼워했다. 이야, 이번엔 보랏꽃이네. 이건 이름이 뭐래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남편이 마당의 꽃을 보고 반색을 하면 시어머니는 짐짓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이건 노루귀라는 꽃이다. 원래는 북방종이라 온기를 싫어한단다. 기특하게도 꽃을 피웠구나 하며 꽃의 습성이나 개화 시기를 설명하는 광경이 연출되는 주말 오후는 그들 모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탐탁지 않았다. 돋보기를 끼고 관련 서적을 뒤적이다 꽃 앞에 주저앉아 홀린 듯한 눈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잎을 쓰다듬는 시어머니를 보면 어쩐지 언짢았다. 검버섯이 일기 시작했지만 아직 팽팽한 얼굴에 소녀 같은 그 눈이 문득 징그럽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꽃들에 쏟는 정성의 반의 반, 아니 10분의 1만큼이라도 손자들에게 기울여보시지 싶어서였다. 수학여행 기간이나 교사 연수회 따위로 집을 비워야 하는 단 며칠간도 시어머니는 아이를 맡아주려 하지 않았다. 기운이 딸려서.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었다. 20분 마을버스, 20분 도보의 거리에 있는 꽃시장에서 쌀 한 말 무게는 조이 될 비료 포대를 밀대에 얹어 끌고 오기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기는 양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금 과장하자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여느 할머니처럼 살갑게만 대해주지 않는 것이 유난히 깔끔한 성품 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똑같은 장난꾸러기인 두 사내 아이들이 마루로 안방으로 오가는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이들이 흘리는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고 비뚤어진 탁자를 바로잡고 아이가 앉았던 소파 위에 방석을 반드시 고쳐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대체 저 양반이 어떻게 사남매를 낳아 키웠을꼬 싶었다. 너희 가고 나서 꼬박 4시간을 청소했다. 유리창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손자국을 내놔서 그거 닦느라고 온 팔이 다 우리하다. 주중에 전화를 드리면 시어머니는 응석 부리는 아이처럼 말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다 키우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그 깔끔 떠는 성품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럴 때면 결혼 전 인사를 하러 간 집에서 비슷한 연배의 비슷한 용모의 두 할머니를 보았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오늘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하고 남편이 말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부모님과 그가 함께 사는 집을 생각했으므로 낯선 동네의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차를 세운 그가 다 왔어, 여기야 하는 순간 몹시 어리둥절했다. 높다랗고 긴 담장한 깊숙한 곳에 황토빛깔의 기와 한 끝이 내다보였다. 청동 손잡이가 달린 나무 대문 앞에는 베고니아가 기와와 똑같은 황토빛의 화분에 담겨 한박 피어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백여 평이 넘을 듯한 가히 저택이라 불릴 만한 집의 초인종을 천연덕스럽게 누르는 그를 나는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집은
그가 세워둔 중고 소형차,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가죽 가방, 세일에서 산듯 유행이 한철 지난 그의 양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2년여를 익히 보아온 늘 일에 쫓기는 29의 건설회사 직원이 살 만한 곳이 결코 아니었다. 현관에서 만난 모시적삼의 중년 여인도 그의 어머니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우아했고, 뒤이어 많은 문 가운데 하나를 열고 나온 얼굴 흰 노인도 그의 아버지로는 너무 나이 들어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말했다. 인사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셔. 한약방을 경영한다던 그의 할아버지. 약방이라고 했으므로 돋보기를 낀 허리 굽은 노인네가 늑수그레한 아줌마를 상대로 첩약을 짓는 것을 상상했었던 나는 갓 상경한 촌색시처럼 다소곳하고 어눌하게 인사를 했다. 선생님이시라. 역시 요즘 색시 같지 않구먼. 잘 왔어요. 노인의 음성이 카랑카랑했다. 70 중반? 80?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노인에 비해 그의 할머니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더라도 환갑을 넘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형제는? 하는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사이 안쪽의 다른 문에서 여자 하나가 나타나 다가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오셨어요라니? 나는 드디어 연극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 되고 말았다. 여인은 엉거주춤 일어서는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회색빛이 도는 날카로운 눈이었다. 내 이마와 콧날과 입술과 블라우스 끝의 분필가루 흔적을 샅샅이 훑은 그녀가 말했다. 앉아요. 나는 일어날 때처럼 엉거주춤 앉았다. 어멈도 걔 앉거라. 그의 할아버지가 말했다. 잠시 끊어졌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 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그였다. 간간이 할머니가 무언가 내게 묻고 대답하는 나를 보고 따뜻하게 웃었다. 그 집을 나올 때까지 그의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더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객지 살림에 오죽 힘이 들겠느냐고, 곧 한 식구가 될 터이니 어려워 말고 받아가라며 밑반찬을 싸준 것도 어머니가 아닌 그의 할머니였다. 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어떤 말도 그는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결정은 할아버지 몫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집에 나를 데려간 이유의 전부였다. 무슨 할머니가 그렇게 젊으냐고, 왜 엄마는 손님처럼 구느냐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어째서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묻지 못한 것은 내 성격 탓이었다. 누구에게든 따지고 묻고 확인하는 일을 나는 잘하지 못했다. 김 선생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었다. 여자아이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의 그 짐작할 수 없고 무분별한 듯한 행동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아이들은 단순하다. 단순한 만큼 통제하기 쉬울 듯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통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루는 법,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방식도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나는 내 방식을 고수했다. 그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가 나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상하고 친절했지만 때로 지나칠 만큼 무심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결혼 10년이 된 지금에는 이따금 후회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 무심함을 사랑했다.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고,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꽃을 사주는 친구의 남자들을 보면 나는 닭살이 돋는 성격이었다. 그랬으므로 그가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일도 나는 무심히 받아들였다. 무언가 다른 집안과 같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달리 보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 나조차도 담담히 지나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오늘 우리 어머니 집에 가지 않을래? 하고 그가 물었다. 어머니 집이라는 말은 그의 집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고 그의 집은 내가 방문했던 우리 집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집도 있나요? 나는 그렇게 물음으로써 내 궁금증을 표시했다.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비죽이 고개를 들던 궁금증이 내 속 어딘가로 숨어들 만큼 짧은 대답. 우리 집에 비해 작고 아담한 한옥인 어머니 집에서는 두 명의 누이와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었다. 어머니 집에 어울리게 그의 어머니는 주인처럼 굴었고 그는 손님처럼 깍듯했다. 누이들은 처음 보는 오빠의 결혼 상대자에게 적당한 예의와 알맞은 호기심을 보여주었다. 그 집에 그의 방이 없다는 것,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보게 된 그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마른, 한 가정을 30년간 이끌어온 가장의 냄새를 조금도 풍기지 않는 얼굴의 남자였다. 그는 마치 오랜 독신 생활을 한 사람처럼 외롭고 그늘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인은 왜 여태 안 오는 거야? 여자가 혼잣말을 하며 동그란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새 흰 개와 친해진 아이들이 엉기중기 뛰어다니고 있을 뿐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은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나는 여자의 안내를 받으며 부엌과 거실, 아래층과 2층의 방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 방은 별을 소재로 꾸몄어요. 딸애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별을 좋아하거든요. 2층 복도 끝의 방을 들어서며 여자가 말했다. 별이 촘촘히 수놓인 커튼이 별 모양의 집게에 물려 걷어올려진 창에 커다란 은빛 별이 매달려 있었다. 빛을 받으면 저 별이 빛나고 어두워지면 천장 가득 별이 반짝여요. 보실래요? 여자가 커튼을 내리자 손톱만한 별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드러나 점점 뚜렷해지는 연초록의 야광빛. 별들이 눈앞에서 막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침대 바로 위로부터 수많은 별이 은하수의 물결처럼 무리지어 흘렀다. 하마터면 나는 여자에게 물을 뻔했다. 저 많은 야광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목이 성했어요. 막 그렇게 말하려는 찰나 나는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북극성이었다. 그저 촘촘히 붙인 것처럼 보였던 별이 밤하늘의 별자리와 똑같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했다. 북극성의 주위로 정확한 모양의 북두칠성이 있는가 하면 카시오페아가 정갈자리, 쌍둥이자리, 천칭자리가 차례로 눈에 들어왔다. 간신히 고개를 바로 했을 때 나는 소감을 묻는 여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예쁘게 붙이셨네요. 뻣뻣해진 내 목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벽 한쪽에 앙증맞은 첼로가 별빛을 받아 신비한 광택을 내며 서 있었다. 따님이 첼로를 하는군요. 레슨 받으러 간 모양이죠? 그 앤 지금 유학 중이에요. 저건 아이가 어렸을 때 켜던 거고요. 첼로는 아이 키에 맞춰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름방학이 아닌가 물으려던 나는 언뜻 입을 다물었다. 어슴푸레한 빛에 떠오른 여자의 얼굴이 창백했다. 천장 가득한 별들 아래 여자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별들이 여자와 내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은 어질머리가 일 즈음에 여자가 나가볼까요? 하고 말했다. 여자의 눈에 어린 물기를 본 것은 내 착각인 듯 여자의 목소리는 밝았다. 내려오는 계단의 벽에 사선으로 나란히 걸린 사진들을 보며 여자가 물었다. 괜찮아 보여요? 오래전부터 저렇게 걸어보고 싶었어요.
나무 액자 속의 얼굴들은 온화하고 편안해 보였다. 주인 여자가 내 뒤를 따르며 설명을 했다. 시부모 내외와 열 서너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 그리고 여자의 남편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두 사람과 먼 나라에 있는 딸아이 틈에 있어서일까. 문득 여자의 남편도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진 속의 그 얼굴은 내가 만났던 사람과는 달라 보였다. 계양귀 위에 대해 묻고 다니다 알게 된 남편의 고교 선배. 시종일관 노인처럼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이야기하던 남자가 나무 액자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빛내며 나를 보고 있었다. 단정한 미소 때문에 성가대 소년처럼 보이는 남자의 사진 아래 총총히 놓인 화분들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허브가 자라고 있었다. 소년 같은 얼굴로 허브를 키우는 남자. 이인은 왜 안 오지? 여자가 또 혼잣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쌕쌕 고른 숨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여자가 그윽이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소리도 잠잠해지고 여자와 나 단둘만이 세상에 남겨진 듯 고즈넉한 집안의 허브들이 뿜어내는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작년 시어머니가 공들여 가꾼 화단에서 내가 이름을 아는 유일한 꽃이 붓꽃이었다. 난초처럼 긴 이파리 사이에 보랏빛으로 피어난 제비 붓꽃, 노란 애기 붓꽃, 타레무늬 붓꽃, 키가 작아 난쟁이 붓꽃, 부채 같은 부채 붓꽃, 단 한 송이 피어났던 청자색의 만주 붓꽃, 청초하고 기품이 있어 배는 아이리스라는 우아한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 꽃이 활짝 핀 7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꽃 필 때면 을에 그러듯 이웃 노인들을 청해 국수잔치를 벌였다. 오늘 좀 다녀갈 수 있겠니? 토요일이니 퇴근 후에 애들 데리고 가지요. 했더니 애들이랑 두고 오느라 차 손님들이 오신다 하는 거였다. 7살, 5살의 사내의 둘을 어디다 어떻게 둔다는 말이냐 싶었지만 나는 별 수 없이 네 했다. 이웃 여자에게 애들을 부탁하고 가면서 구시렁거렸던 나도 온 마당에 피어난 붓꽃을 보고는 한순간 말을 잊었다. 무엇은 무더기로 있으면 썩는다고, 사람도 음식도 그렇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예외를 두는 것이 꽃이었다. 꽃은 무리 지을 때가 아름답단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열, 스물이 더 귀하니 신기하지. 그 말이 옳았다. 물이 진 붓꽃은 그대로 한색이었다. 대문 앞까지 발을 디딜 벽돌이 깔린 좁은 길을 제외한 온 마당에 피어난 꽃을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노란빛은 너무나 노랬으며 보랏빛은 더할 수 없이 고귀해 보였고 청자색은 세상 어떤 손도 거부하는 듯 도도했다. 더러 물기를 머금은 날씬한 잎들조차 꽃처럼 아름다웠다. 예, 왔으면 들어올 일이지. 일손이 바쁜데. 하는 핀잔을 듣기까지 나는 넋을 잃고 꽃을 보고 있었다. 소담하거나 풍성한 것과는 다른 만개했음에도 흐드러질 것 같지 않은 단아한 꽃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 꽃들이 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뜰 안에 해가 비치고 빗방울이 듣는 한 변함없이 그렇게 피어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차 손님은 모두 다섯이었다.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그들은 붓꽃 핀 마당을 내려다보며 찬 국수를 먹고 붉은 오미자 차를 마셨다.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그 분위기는 뭐랄까? 운을 띄워 시 한 수를 차례로 읊기라도 해야 어울릴 듯 보였다. 이 여사! 그들 중 하나가 시어머니를 불렀다. 저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을 연배의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그랬다. 이 여사는 공 안 쳐? 우리 나갈 때마다 늘 한 자리 비는데. 나야 박여사 같은 팔자가 되나? 자고 나면 일천지야. 저것들
보기보다 얼마나 손이 가는지 몰라. 혼자 손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 마침 과일 접시를 내려놓던 나를 다섯 명의 여자들이 일제히 올려다보았다. 너도 걔 앉아라. 안 하던 일 하려니 힘들지? 차 한잔 하렴. 정이 뚝뚝 듣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난번에 버디를 잡았다는 박 여사에 이어 또 다른 여사의 서해전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다본 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노란 꽃은 희떡게 보였으며 청자색은 턱없이 새침해 보였고 보랏빛은 가당찮게 오만해서 달랑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여러 여사들 중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끙 몸을 일으키며 손잡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꽃들은 내 시선을 못 견디고 시들었을지도 모른다. 옆편 애들이 할 일들이 없어서. 나와 함께 집을 나선 그 여사의 말을 들은 것은 나뿐이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보는 이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문학소녀의 비망록에 적혀 있음직한 말을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움푹 꺼진 눈자위에 어울리지 않게 눈을 빛내며 말하는 시어머니가 나는 싫었다. 그 말을 할 때의 꿈꾸는 듯한 눈에는 여자가 들어있었다. 내가 싫어한 것은 그 여자가 아니었다. 65의 나이에 그처럼 여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좀 징그럽기는 해도 비난할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싫어한 것은 그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우아의 탈을 쓴 교태. 나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시어머니는 위엄과 교양을 갖춘 부지런하고 깔끔한 어머니였지만 나와 단둘이 되는 순간이 되면 새색시처럼 새침하고 부끄럼조차 타는 여자로 돌변했다. 예, 이건 너무하잖니? 시어머니가 눈을 곱게 흘기면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소름이 끼쳤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때의 시어머니를 보면 마당 한쪽에서 개암나무 등을 타고 올라가는 능소화가 떠올랐다. 적황색의 탐스러운 꽃과 그 아래 거멓게 죽어가는 지주목. 그런 시어머니가 금년 여름 피워낸 꽃이 계양규비였다. 계양규비라는 이름은 좀 못했지만 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시어머니가 일러주지 않았다면 남편도 나도 그 낯선 꽃의 이름을 알 리 없었다. 이건 계양규비야. 귀한 꽃이지. 연초에 미국의 내 동생에게서 얻어온 모종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자랑과 기쁨으로 눈을 빛내는 시어머니의 음성이 나지막했다. 비밀스런 화원에 남몰래 꽃을 숨긴 소녀처럼 계양규비를 보던 시어머니는 이틀이 지나지 않아 결국 다시 여사들을 불렀다. 그 꽃에 대한 여사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지만 개짜 붙은 것 치고 제대로 된 것 없다는 말이 그른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여사는 참말 귀손이야.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갖고 그래? 여사 하나가 붉은 잎에 손을 대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전에 없이 기겁을 했다. 정여사, 그건 유별나게 손 타는 물건이야. 건드리면 시들어요.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두던 정여사의 옷소매가 꽃가지 하나를 분지른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 저런! 하며 마당으로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서슬에 놀란 정여사의 뒷걸음질에 서너 대의 꽃대궁이 부서지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안색은 숯째 흙빛이었다. 부러진 대궁을 망연한 얼굴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누군가 말했다. 양귀비 꽃은 하루 피고 진다지 않아? 이것도 그런 셈 쳐. 그래 그래, 명색 양규비니 이름값 했다고 생각해. 네 명의 여사들이 명색값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한마디씩 피력하는 사이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긴 한숨을 한번 쉬고는 마루 끝에 앉아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도 양규비는 양규비고 계양규비는 어떻든 계양규비지. 선문단 같은 말을 끝으로 그날 모임이 파했을 때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넋을 잃고 꽃바라기를 하며 앉아있었다. 저물도록 꼼짝 않고 꽃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가겠다는 내 말에도 건성으로 응, 응 할 뿐이었다.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급한 일이라는 남편의 전화 메모를 받고 달려갔을 때, 세상에, 시어머니는 유치장에 동그만히 앉아있었다. 시어머니의 죄목은 무시무시하게도 아편제배였다.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글쎄 꽃을 한 포기씩 세더니 덜컥 수감을 채우는구나. 한여름이었음에도 달달 입술을 떨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관상용이라고 말해보았지만 두 포기 이상은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담당 형사는 딱 잘라 말했다. 그렇더라도 노인네인데 구속까지 할 거 있느냐?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남편의 항변이 끝나기도 전에 마약사범은 예외 없는 구속수사라고 형사가 다시 말을 잘랐다. 남편과 나의 일상은 엉망으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낮이면 시어머니를 면회하고 변호사를 만났으며 눈에 선 법조문을 들춰가며 밤을 새웠다. 이럴 때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그렇다면 당장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고민하던 남편이 수소문해진 대로 찾아간 대학의 식물학 교수는 두터운 안경 너머로 나를 노려보다 이렇게 말했다. 개양귀비도 양귀비지. 학명도 이름도 다르지만 같은 과이면은 틀림없지. 50을 조금 넘긴 듯한 그가 왜 내게 반말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걸 물어볼 계제는 아니었으므로 나는 공손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양귀비는 한 해 살이, 개양귀비는 두 해 살이니까 다르기는 하지. 꽃도 다를걸? 양귀비 꽃은 되게 붉어요. 간혹 흰빛이 있지만 개양귀비는 자색이야. 갑갑해진 내가,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있느냐, 개양귀비를 아편이라 할 수 있느냐고 재우쳐 묻자. 그 교수는 왜 그러는지, 개양귀비가 무슨 죄인지 알고 싶어 했다. 아편재배 혐의로 구속된 친지 때문입니다. 내 간략한 대답에 입을 삐죽 내밀고 뭔가 생각하는 듯 침묵하던 그는 한참 만에 천천히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듯 말했다. 개양개비는 마약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지. 구미에서 개양개비는 관상용으로 기르거든. 무언가 더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내게 그는 딱하다는 듯 덧붙였다. 자세한 것이야 낸들 알 수 있나. 본 적이 없으니. 5분쯤 더 앉아 있었지만 그가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나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는 나를 그가 뭐 잊은 것 없느냐는 듯 쳐다보았다. 그 짧고 시덥잖은 자문을 위해 준비했던 봉투를 내미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그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남편과 내가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개양귀비는 아편과 다르고 그러므로 마약이 아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조차도 그 둘의 차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시어머니가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미결수로 지내는 날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시든 풀처럼 야위어갔다. 눈만은 형형이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면회 오는 내게 말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꽃 키운 게 죄라면 어쩌겠냐? 맥이 탁 풀리게 하는,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시어머니를 나무라지 못한 그날 나는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알지도 못하는 꽃을 키우신대요? 꽃 따위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그렇게 분통을 터뜨린 것은 어쩐 일인지 남편이 시어머니의 일을 뜨악하게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안다라는 것은 나 혼자뿐, 두 시누이들도 뒷짐지고 있고 당사자인 시어머니까지도 투옥된 양심수라도 된 양하는 행세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꽃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엄청난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그의 낯이 붉었다. 어이없어진 나는 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는 나를 따라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걸로 끝이었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싸우는 방식이었지만 나는 이번만은 바꾸어 보고 싶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잘난 꽃을 들먹이며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다. 사흘째의 저녁 그가 물었다. 당신 정말 몰라? 어머니가 왜 꽃을 키우는지? 사람들은 왜 꽃을 키우는가? 아름답기 때문에 피어나는 것이 기꺼워서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을 하는 것이므로 혹은 심심풀이로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 때문이야. 그의 대답이 엉뚱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껏 서너 번 보았을 뿐인 시아버지의 얼굴은 자세히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야윈 어깨, 세상 아무런 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듯한 어두운 눈이 떠올랐다. 당신 아버지가 왜요? 그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 듣기에도 퉁명스러운 내 음성을 남편은 탓하지 않았다. 그가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다는 것, 그를 키운 것은 할아버지의 재주였던 그의 젊은 할머니라는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장손이니까. 그것이 내가 들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내가 갓 태어났을 때였대. 젖먹이 아들과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간 시아버지는 달포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너무 젊은 재취를 들인 것이 아들의 심기를 상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 그의 할아버지는 집을 장만해 아들 내외를 분가시켰지만 아들은 해를 못 넘기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렇게 떠나갔다 되돌아오기가 반복될 때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물었다. 너 대체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들의 대답은 늘 같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바를 일러준 것은 그의 며느리였다. 아버님, 그 양반이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가 봐요. 그의 할아버지는 가업을 잇기 위해 외아들에게 한의학을 배우기를 종용하던 의사를 접었다. 아버님, 그이가 그 오토바이를 갖고 싶다지 뭐예요? 60년대 초 오토바이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시절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것을 사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랬지. 흰 바지를 입은 아버지가 번쩍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면 동네가 다 환해졌다고.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출을 밥 먹듯 하는 지아비를 섬긴 여자라.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의 말이 종래 믿어지지 않았다. 무슨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님은 그걸 보고만 계셨대요? 그럼 어쩌겠어?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는 사람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고 나도 그런 아버지가 밉지는 않았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남편이 말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아버지는 좀 더 오랜 기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젊고 잘생긴 부잣집 서방님은 갖고 싶은 것이 끝이 없었다. 누대를 이어온 가업 덕택에 남부럽지 않은 재산가였던 할아버지도 고개를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그이가 영화를 하고 싶대요. 영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 리 없는 며느리의 말에 그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혀를 찼다. 그놈이 이제는 집을 다 들어먹을 작정이로구나. 그의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야속했지만 남편에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아버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두어 해 걸러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 그의 할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뜸하게나마 아버지가 오지 않게 된 어느 날, 그는 학교로 찾아온 할아버지를 만났다.
하랩이랑 살지 않겠니?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직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 나이였지만 조숙했던 그는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그를 불렀다. 할아버지가 찾아갔던 사실을 알 리 없는 어머니는 아무런 반대 없이 책과 옷가지를 챙기는 아들을 보고 상처를 입었으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그가 철들고 청년이 되도록 덧나기만 할 뿐 아물지 않았다.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사내 아이의 기가 꺾일 것을 염려한 젊은 할머니의 주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것은 몇 해가 지난 후였다. 나는 너무 철든 척한 걸 후회하면서도 철든 아이라는 어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 남편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내게 어머니 같았어.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집에 올 때면 나란히 서 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보기가 괴로웠어.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지친 어머니는 할머니보다 오히려 나이 들어 보였지. 그 즈음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 봉숭아, 채송화, 맨드라미 같은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심는 것들은 유난히 붉고 선명한 꽃을 피웠지. 이따금 들러도 어머니는 내게 꽃 이야기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 동생,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러 갔던 할아버지는 무언가 못마땅한 듯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지. 할머니가 물었어. 왜 그러세요? 아이가 신신치 않기라도 해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나오시지 않았지. 결국 동생은 젖대고 바로 큰 집으로 입양됐지. 당신도 본 적 있지? LA의 종숙모 말이야. 그 밑으로 양자 간 거지. 아니, 잠깐만요. 머리가 복잡해진 내가 남편의 말을 끊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형님의 아들에게 자기 손자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 맞았어. 그 집에 아들이 없었거든. 나중에, 훨씬 나중에 할아버지는 내게 말했어. 어머니에게서는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무언가 흉한 일을 당할 것 같았다고. 할아버지는 역하게 밝은 분이었거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역학이든 뭐든 아이 하나를 데려간 걸로 부족해서 또 애를 떼어놓는 걸 그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경우 밝으신 어머님이 이제 보니 헛똑똑이 아니에요? 나는 마치 자식을 아낀 당사자인 듯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이 너무 순순히 내게 동의했으므로 나는 제풀에 맥이 빠졌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집을 떠나야 그 애의 운이 편다고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젖 먹이 때 어미 떨어진 애가 무슨 운이 그렇게 장이 펴겠어? 말을 마치지 못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의 친동생, 학교 중이라고 결혼식 때도 오지 못했던 그를 나는 이듬해 남편의 미국 출장길에 동행했을 때 처음 만났다. 그는 남편과 달리 통통한 몸에 귀여운 인상이었으며 우스갯소리로 나를 즐겁게 하고는 웃는 나를 보고 더 크게 웃는 사람이었다. 그때 아직 대학생이었던 그는 지금 갓 서른을 넘긴 나이에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다른 유명 대학의 교수 임용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운이 장하지 못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남자였다. 동생은 그 애는 진작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지. 그 애는 양쪽 어머니에게 다 깎듯이 잘했어. 동생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겠지. 할아버지도 그나마 겉도는 아들을 끝까지 지켜준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늘 고마워했지. 어머니의 기운이 집안 남자들의 길을 약하게 하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동생이 집을 떠나야만 했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그런 눈치를 준 것은 할머니였을 거야. 어머니는 무언가 당신의 기운을 소진할 일이 필요했지. 꽃을 심고 가꾸면서 어머니는 점점 조용해졌어.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어릴 때 본 어머니는 씩씩한 여장부였어. 머리수건을 활활 털며 큰 소리로 웃던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나. 꽃 때문에 어머니는 식물성이 된 것 같아. 가끔 어머니가 꽃에 대해 이상한 집착을 보이는 건 그건 나 아버지 때문이야. 참 이상한 가족이다고 나는 생각했다. 너무 박식한 할아버지, 역마살 낀 아버지, 일찍 철든 두 형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식물처럼 받아들이는 어머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곁에서 차례로 떠나보낸 시어머니가 조용히 꽃에 물을 주던 전경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물뿌리개를 조심스레 들고 이파리 하나하나에 꽃을 다칠세라 저어하며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의 물을 부었다. 그것은 어쩌면 단지 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 가슴 속의 그 무엇, 넘쳐 흘러 비워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무엇, 나눠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했던 당신의 시간과 삶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눔받은 꽃이 그렇듯 가만히 바람과 먼지를 받으며 당신 앞의 세월을 지켜보는 것. 어쩌면 어머니가 꽃을 키운 것이 아니라 꽃이 어머니를 키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건 꽃보다는 향기 때문에 기르는 식물이래요, 어머니. 어느새 깨어난 시어머니와 주인 여자가 소파 옆 탁자 위의 라벤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분을 사이에 둔 여자와 시어머니는 다정한 모녀처럼 보였다. 빛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또 그대로 잘 자라요. 실내보담은 밖의 것들이 더 충실한데 나가보시겠어요? 여자가 이끄는 대로 일어나는 시어머니가 어지러운 듯 잠깐 이마를 짚었다. 구치소에서의 두 달은 시어머니에게 10년 후에나 닥칠 것 같은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잦은 현기증들을 한꺼번에 안겨주었다. 2주 전, 선고 공판장에서 초췌한 얼굴의 시어머니는 걱정 말라는 듯 나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법복 위로 더 희게 보이는 얼굴의 판사는 위험이 가득한 음성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판사가 마약의 폐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심각성 따위에 대해 준열이 꾸짖는 동안 남편과 나의 가슴은 점점 오그라들었다. 무궁화 문양 한가운데 법자가 또렷이 새겨진 법대 뒤의 세 명의 판사들은 단 한 차례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다. 빈 방청석을 돌아 우렁우렁 울리는 판결문에 따라 마약은커녕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사귀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노인네인 시어머니는 점점 용서할 수 없는 마약 사범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판사의 입에서 2년이라는 형량이 발음된 순간 남편이 벌떡 말릴 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를 힐끗 쳐다본 판사가 초범이며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의자의 연령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문을 마저 읽었을 때 남편이 천천히 무너지듯 주저앉았으며 피고석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풀썩 지푸라기처럼 쓰러졌다. 집에 돌아와 몸을 추스른 후에도 시어머니는 쑥밭이 된 화단을 보면서도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계양귀비가 뽑혀나간 자리가 허옇게 말라가고 작고 큰 키의 꽃들은 이미 말라 죽었으며 물기를 얻지 못한 나뭇잎들이 푸슬푸슬 먼지를 일으키며 흔들리는 마당 한끝에 손바닥만한 능소화가 홀로 피어 있었다. 나뭇가지를 비비틀며 올라간 줄기가 시들시들했지만 꽃만은 거짓말처럼 탐스러웠다. 한동안 능소화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예,
저것 좀 잘라버려라. 사위스럽다. 하며 꼴도 보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정원가위를 들고 꽃에게로 다가갔다. 몇 번 줄기에 갖다 대던 가위날을 나는 그러나 끝내 거두고 말았다. 주황과 붉은 기가 도는 꽃잎은 얇았으며 그 끝은 수많은 주름들로 오그라져 있었다. 하나하나 꽃받침과 연결된 미세한 주름들은 힘겹게 습기를 빨아올렸을 것이다. 꽃은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사위스러워 보이거나 말거나 그것은 꽃의 죄가 아니다. 그 꽃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왜요? 꽃도 피지요.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 지으면 보기 좋아요. 현관을 나서자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집 앞 화단에 심은 꽃을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는 여자와 시어머니 등 뒤로 기우는 햇살이 비스듬히 앉아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고함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을 찾아 언덕 뒤로 오르던 나는 나란히 내려오는 남편과 집주인을 만났다. 나를 본 남편이 왠지 어색한 표정으로 어, 당신이야? 했다. 언제 오셨어요? 안에서 무척 기다리시던데. 두 번째 본 주인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웃는 눈이다. 좀 전에 뒷길로 오다가 이 친구를 만나 함께 산에 갔다 왔죠. 산에요? 묻는 내게 남편이 의미가 담긴 눈짓을 했다. 나는 남편과 집주인의 뒤로 잔목이 우거진 소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알지 못할 일이 그 사이길에 숨어 있는 듯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실은 오늘이 우리 딸의 기일이거든요. 꽃다발을 갖다 놓고 오는 길이죠. 기일? 유학 간 딸아이의 기일? 별을 좋아하는 아이의 기일? 나는 망연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 방을 치우고 아이랑 이야기를 해요. 여기로 옮긴 것도 집사람 때문이에요. 매일 아이 보듯 꽃을 기르며 사니까. 천천히 무거운 침묵에 쌓여 언덕을 내려오자 아직껏 화단 앞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여자가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눈이 부신지 이마를 가리는 시어머니의 손가락 사이로 새파란 초록 줄기가 보였다. 아범아, 이것 보렴. 이 댕래가 종류별로 나누어주는구나. 어쩜 이런 풀도 다 있구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흥분한 시어머니 옆에서 여자는 가만히 딸을 보는 어머니처럼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저만치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말하는 며느리 시점에서 본 시어머니는 어딘가 우울하고 괴팍한, 좀 더 거칠게 말한다면 정없어 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집마당 가득히 꽃을 무리지어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그 꽃들에게 이상하리만치 집착을 하는 시어머니가 좀 괴상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못마땅한 것은 꽃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자기 손주들 잠깐 봐주는 것조차 싫다고 힘들다고 거절하시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꽃은 바람이 불면 불세라, 비가 오면 잎이 다칠라, 물기가 말라 보이면 조심조심 물을 주곤 하는 그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손주들에게 정성을 들였다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며느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제법 있죠. 집에 반려동물은 끔찍하게 병원이며 먹을 거에 돈 아끼지 않고 사들이는 분들이 손주 녀석들에겐 옷 한 벌, 과자 한 봉지 사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이 중요하냐 동물이 중요하냐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원망 섞인 비난을 하면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풀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해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런지 사연들을 듣다 보면 어떤 사연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짜 막장 스토리만 아니라면요. 그래요. 저도 시어머니의 사연을 듣기 전까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섭섭한 마음,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더군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된 첫째 아들은 시아버지에게 보내고 둘째 젖먹이 아들은 머나먼 타국 LA의 종숙모에게 입양 보내고 집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사실 두 아들은 거의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역학을 좀 할 줄 아신다는 시아버지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아이들이 집을 떠나야 아이들의 운이 편다고 하는 그 말에 거역할 수 없어서 젖먹이 아이까지 떼어놔야 했던 시어머니의 쓰라린 마음을 며느리도 이젠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꽃에 집착하는지도 그 이유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말이겠죠. 꽃을 피우면서 마음속에 화를 사귀면서요. 물론 이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더 이상 기대할 건 별로 남은 게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 만큼은 여전히 녹아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원주택에서 만난 여자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 집 마당의 꽃밭에 앉아있는 모습이 진짜 모녀 같아 보였다고 했죠. 아마도 그렇게 보인 이유가 두 사람에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두 사람을 모녀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처음에 시어머니를 괴짜 할머니라고 눈을 흘겼던 제가 좀 무한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말이죠. 시할아버지 이하 이 가족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좀 복잡하고 이상한 가족들이긴 해요. 그렇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서하진 작가의 단편소설 개양귀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